자, 버퍼가 심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리방을 했고요. 내가 보자. 어느 정도 따돌려서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뭐야, 나가자마자 걸렸어. 아, 모바일 미쳤지. 아, 왜 이래? 나 걸렸나? 아, 이제 나가자마자 자꾸 널 봐. 어떻게 도망가야 돼, 이거. 다행이다. 따돌렸다. 근데 갔겠지? 어, 됐다. 간다. 됐어. 아, 왜? 아, 왜? 아, 왜? 가는 거 보고 지금 숨었는데, 아, 왜? 와, 나 미쳐버리겠네. 따돌렸다 다시. 아니 따돌렸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거 어떡하라고. 갔나? 미치겠어, 쟤. 아, 어떡하라고, 이거. 안 보여. 아, 때려 죽이고 싶다, 진짜. 아니, 어떻게 하라고! 죽었네요. 그래도, 그, 뭐야, 닭, 그, 뭐야. 발전기 킨 것부터 할 거야, 아마. 되죠? 어디가, 여긴가? 길은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여기로 나오는 건가? 여긴가 보다. 맞네, 여기. 아. 아, 여기였구나, 길이. 여기로 가는 거였는데.
계속 헤맸네. 이쪽에서 귀를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오신 분 반갑습니다. CCTV 돌아오고 있네요. 정문으로 가렸지? 그죠? 정문. 저게 정문 같은데. 뭐 내려오시고. 다음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 압수수색을 했었나봐. 아우라스가 이제 한글 패치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정문 아니야? 정문 가라며. 아, 보안실로 돌아와서? 오케이, 오케이. 보안실로 돌아와서 정문 열어라. 정문이 잠겨있으니까. 여기다. 뭐야, 누구야? 헐. I'm sorry, my son. I didn't want to have to do this to you. But you can't leave. Not yet. 야, 누구야? There's so much yet for you to witness. Will you see it? Can you? Our Lord, the Wall Rider, tearing his truth into the unbelievers. The only way out of this place is the truth. Accept the gospel, and all doors will open before. 아, 중요한 인물이요? 알았어. 아,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처음에, 처음 하니까 스포는 자제. 이름도 또 알아가는 재미있는데, 이름 말하면 안 돼.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중얼중얼. 아니, 난 니가 별 안 무서워해. 게임인데, 뭐. 이름도 말하면 안 되죠. 압수영장. 아, 메모한 거. NG. 고장난 텔레비전. 개 앞에도 두드려 맞았다. 덩치. 예. 전부 다 여기다. 마틴 신부의 독방. 아, 여기 이제 나오네. 예. 마틴 신부는 내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리 데려왔다. 이러면서. 베르니케 박살환자가 여기서 일어난 비극의 중심인 것 같다. 하지만 그전 10년도 전에 죽었을 텐데 편히 잠드 소설은 그렇게 벽에 피로 써 있다. 아니요. 얘는 목격자인데. 아, 내가 목격자가 된 거구나. 뭐 하려면? 아, 뭐 침대 밑에서 숨은 거야? 하프라이프 그거는 정식으로 한글판 나온 거 아닌가? 유통사에서. 오신 분 반갑고요. 아, 못 던져.
아, 저 밑에 있구나. 뭐야 이거. 나가면 되나? 뭐 하는 거야 이거? 맞아. 헐, 얼굴 왜 이래? 그래. 신부 죽이지 말랬구나. 저 사람만 피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얘도 그냥 NPC인가? 공격하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숨 없다. 뭐 없네요. 여기는. 여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바지 벗고 있어? It's sick. You're sick. 자, 가볼까요? 도망가. 현자 타임. 현자 타임 뭐야? 아이.
뭐 변종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변종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좀비인지 뭔지 모르겠네. 일단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는 분들은 자제 건축 자제. 아는 분들은 스포 자제. 현자 타임은 이제 남자들이 자주 갖는 그런 느낌이 있죠. 현자 타임 외로울 때 이제 느끼지. 자세한 건 네이버 검색. 내용은 지금 이 주인공이 기자인데, 기자인데 제보가 왔어. 무슨 정신병원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취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에 됐지. 이게 아 무슨 아 무슨 바이오하자드야? 여기 뭐 살균하는 데가 있어? 소독하는 데가 있네? 응 가스인데 이제 소독하는 가스네. 배터리 너 통닭 먹어요? 맛있겠다. 좀비 임신시키면 어떡해요? 임신이 되겠어. 아 맞다,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는데. 맞아 좀비 영화인데, 좀비 영화가 그게 뭐지? 그냥 막 사람 막 좀비 막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 사춘기 소년들의 성장기랑 좀비랑 섞인 영화 있어. 재밌던데.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제목을 까먹었다. 그니까는 그 사춘기 소년 둘이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막 1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주목 못 받는 그냥 평범한 학생 두 명 있는데 그냥 둘이 이제 이런 폐 건물에 들어왔어. 둘이 그냥 놀라고 폐 건물에서 놀면서 그냥 놀러 들어왔는데 지하실 가니까는 여자가 묶여 있는 거야. 홀딱 벗은 여자가. 근데 그 여자가 좀비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겠어. 그 여자가 홀딱 벗고 있는데 그 사춘기 소년 둘이서 이상한 짓을 했죠. 그 좀비한테 좀비 묶여 있으니까, 홀딱 벗고 묶여 있으니까. 여기로 내려가는 건가?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거 내 제목 알았는데 영화. 처음에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좀비한테 막 이상한 짓 하다가 나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셋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나중에 데리고 온 애 걔가 그 학교 1진들한테 얘기를 했어. 1진들이 왔지. 와가지고 이제 또 그 1진들은 막 애들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그 사람 그 1진들은 그게 좀비인 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좀비한테 이제 이상한 거 시키다가 물렸어. 걔네가 일진들이 물려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건데 재밌었어 영화. 나름 좀 색다른 좀비 영화. 제목을 까먹었다. 맨소나가 맡은 신부 미술 프로그램 해지는 뭐 미술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뭐 이런데. 물렸지 당연히. 왜냐면은 그 좀비인 거 아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냥 야한 거를 그냥 편하게 이제 조심스럽게 했는데 일진들은 이제 모르니까. 애들이 막 그러지만 이제 일진한테 너는 그렇게 할 용기 있냐고 하면서 살살 이제 부추기지. 그럼 또 일진들은 또 허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알았어 없었다 그랬다 그냥 물려버렸지. 입에다 그랬다 물려버렸지. 그냥 좀비인 거 아니까 입에다가 막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영화였는데 나름 재밌었어 진짜.
여기부터 가볼게요. 내가 보기에는 저쪽으로 가는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여기부터 가야겠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여기부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죠? 그 영화 미성년자 금지죠. 의식이었대.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닐 거야. 아, 맞아. 데드걸일 거야, 데드걸. 맞아. 공격하는 애들 있죠. 그, 공격하니까 숨어야지. 맞아. 재밌게 봤어, 영화. 색다른 좀비 영화야, 아무튼. 막 좀비들 막 우르르 나와서 막 그런 영화가 아니라, 색다른 좀비 영화야. 여 탱은 없네 저쪽은. 오. 나 본 거 같은데 아닌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 같은데. 네, 미국 일진들은 다 미식 축구하나 봐. 그죠? 거기 보니까 거기서도 나온 일진이 미식축구하던데. 미식축구부 주장 막 이러던데. 그냥 할까? 우리나라 일진들은 뭐 할까? 우리나라 일진들은 택트 타지. 우리나라 일진들은 택트.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돈이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운동부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무슨 체육고등학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없으니까. 그냥 가네. 아니면 막 한 10년 된 엑시브 막 이런 거 타고. 10년 넘은 나 엑시브 막 이런 거 불행해갖고. 예! 그것도 돈 좀 있는 일진이에요 그거. 안 된다. 시큐리티. 그렇지, VF. 이런 거. 엑시브도 아니야, VF. 이런 거. 엑시브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일진. 탑이지, 탑. 엑시브면. 카울 바꿔갖고. 아, 배터리가 다 달면 해도 돼요. 됐다, 저기 간다. 됐다, 가자.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아, 왜? 그 데드걸 영화가 처음에 그래 막 그 뭐지 막 그냥 평범한 학생 둘이서 그냥 뭐 흉가체험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냥 폐건물 들어서 놀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평화롭게 시작하지. 근데 갑자기 여자가 있는 거야. 어? 막 이러면서. 가볼까요 이제? 소리 왜 이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나?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가렸다. 위험하다. 아니 그냥 가네? 뭐야? 괜히 쫄 왔네. 쟤는 뭐 없나봐. 그렇지, 배터리. 쟤는 뭐 없는 애인가봐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공격하는 한 명 있는데. 얘는 아닌 것 같고. 바뀌었네. 한번 기회를 줬어. 맞아. 이거 건너가는 것 같다. 얘네가 홀딱 받고 있어. 이거 영화인가? 이거 게임 아니야 그냥? 영화가 게임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나? 게임이 영화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영화가 게임 되는 경우가...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네. 할리우드 유명한 영화들.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아이언맨 뭐 이런 거 많죠? 맞네 맞네 생각해보니까. 아바타도 막 영화인데 게임되는 적 있잖아요. 근데 영화가 게임되는 경우는 그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 많이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게임이 영화되면 이제 막 보러 가는데. 아 CCTV. 맞아. 그냥 패러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인기가 없나봐요. 재밌네 이 게임. 모험하는 재미가 있는데. 키카드가 필요함. 어디서 갖고 와야 돼? 여기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야 되나봐. 어지러워 쟤네. 아 여기 카드 있네. 아, 곤지암 거기도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곤지암 그 폐병원 그 유명한 거기도 이런 느낌이겠지? 같은 폐병원이니까. 물줄기를 뚫고 나가라. 오케이.
창밖을 뚫어놨나? 아, 그래픽 좋다. 이거.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바로 끝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온다. 아이템 있죠? 캠코더. 죽였다. 어, 살았나? 아, 살았네? 아, 죽은 줄 알았어. 아, 이게 쿠션 역할 했네. 이 시체들이 쿠션 역할 했어. 사무실로 가는 다른 길을 찾아라. 어디로? 아니, 안 보이네. 감독 팀은 있으니까. 지금 서 있어. 간다. 이래 찹니다. 아우라스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글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글 패치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죽으면 다시 하다니까 짜나 했다. 뭐지, 멘붕 아니야. 이거. 이게 이런 거 하지, 무슨 남자가. 죽으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 똑같은 거 또 해야 되니까 그게 짜증나니까는 거지. 이런 거 아니야. 어, 가까운 데서 이제 부활을 하더라도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게 좀 짜증나서 그래서 그런 거지. 어! 뭐야! 쟤 왜 이래! 저기서 나가세요. 미쳤어. 어, 저 왜 저기서 나와? 아, 안 나갔어.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남자가 뭐 이거. 아, 나 흉가 체험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이건 게임이잖아요. 아, 오랜만에 봐요. 왜 오랜만에 자주 오지? 네이버에 흉가 체험만 쳐도 다 나오는데. 응, 갈아야죠. 아, 근데 좀 게임이 이게
아까 나 저쪽 돌아온 거 보고. 아, 나 돌아온 거 보고 온다고 지금. 아, 자꾸 나와주고, 어떡해. 얘 지금 2층에 있는 건가? 근데 2층에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려가야지. 여기서 잠깐 했다 말았는데. 잠깐 했다고? 1층에 길 있나 본데? 봤나 보다. 볼까요? 2층에는 길이 없어. 또 오네. 왔다 왔다 왔다. 쟤는 파워가 세대. 두 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냥 보고 하니까 갑자기 저 위에서 나와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오늘은, 오늘, 주말에는 아웃라스트 할 건데. 아, 길이 없나? 다 뒤진 것 같은데. 여기 안 갔나? 아, 알았어. 아, 나가게 해줘. 알았어. 아, 짠하네. 여기 없구만. 길이. 나왔어. 나왔어. 일단 나왔어. 아, 자꾸 짜증나게 계속 있잖아, 저게. 아, 저 뒤로 가는 거 보고 가는 건데. 뭐 순간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닉네임은 캔달 넘버원이면 그건데, 캔달 그건데. 에이지 오브 스톰? 그건데. 뭐야. 야, 이씨. 열어볼까요? 녹자. 아, 여기는 무슨 사운드야? 1대1, 1대1 맞다 했던데 뭐야? 다 묶어놨네. 저 뭐하는데? 그러게. 1대1 맞다 상대가 본다. 따라와.
어차피 배터리. 아이 뭐야. 아, 내 펫인가? 내가 네크로맨서인가? 나 따라 온다 지금. 나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 여기. 뭐야? 이건 아마추어 같이. 아마추어 같이 그러니까 이거 읽어가지고는 뭐. 점프하는 거 뭔데? 이거? 이거. 아, 뭐야! 야! 아, 떨어졌어. 모서리에 가면서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뭐야? 이거 어떡하라고? 다시 해볼게요. 내가 못하나봐. 이렇게 뜨는 건가? 대각선으로? 이거 안 되지? 아, 아,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위로 했었어야 했다. 아. 아, 지금, 아, 넘어간 거였었어.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 됐어. 넘어간 거였는데, 거기서 위로 해서 이렇게 힘을 써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떨어진 거요 매달렸다가. 네, 심해지만이 많고. 됐다 이제 이렇게. 아. 여기 밑에 뭐 있어? 자 한번 그냥 외모가 이거지. 강령술 또라이 소굴이다. 정말 이제 그런 곳이다. 여기 있는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듭니다. 철통 보안. 크리스 워커 사람 머리 뜯기가 취미인 그 흉악한 동치. 따돌릴 수가 없다. 샤오실로 가는 다른 문을 찾으래요. 여기 좀 돌아다녀볼까? 아, 잠겨있네. 그러면 저 위에서 뭐 해가지고 열어서 가는 것 같은데?
얘 또 왜 따라와? 어 뭐야? 뭐야 이거? 와봐 한번 여기로 여기도 와봐 한번 야 아이 이거 옛날에 이거 뭐야 레슬링 게임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워리어가 이렇게 잡는 게 있었는데 그랬구나 한데 야, 그저 백허그네. 백허그인데 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목을 잡았어. 죽일라 그래. 아시네. 워리어랑 뭐 어? 마초맨 뭐 이런 애들이 뒤에서 버튼 누르면 잡았죠. 근처 오면 홍키펑키맨 하고 막. 은근 안 좋네요. 그러게요. 강목도 내가 뭐지 이름이? 너무 반짝거리는데 지금 뭐 없나? 우리 은근 맥주 뺀가봐요. 몰라 막 기술 쓰면은 그 막 머리 이제 헤드락 한 다음에 달려가잖아요. 걔 이름이 뭐지? 걔 이름 모르겠다. 여섯 명 나오잖아. 떨어졌나봐. 여기야, 여기. 일단 여기부터 가볼게요. 생겼네. 아마 레어는 모를 거야. 레어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그 게임 슈퍼스타라는 그 고전 게임 하시는 분들 가끔 하잖아. 아니, 저기 잠겼네. 그냥 저기는 문이었어. 이거는 그 바이오제도 문양 아니야? 이거 바이오제도 문양 아니야 이거? 레슬링 거기 왕이 그거지 딸라맨하고 자이언트맨이었지. 어 별거 없네. 그 레슬링은 그거죠 그 한참 잘 되다가 그 쇼라는 게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딱 협의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기술들은 화려하지. 굉장히 화려하죠, 기술은. 그 막 근육 찌른 사람들이 막, 뭐 그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막 한 바퀴 돌고 막 이러잖아요. 나가는 길 찾아라. 됐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그냥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지금 좀 급하다. 그래, 해놓고. 잠깐만요. 어, 레슬링이 이제 때리고 치고 이런 거 맞는 거는 진짜인데 서로 이제 기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거라서 그거 알려준 뒤로 이제 그 뒤로는 레슬링이 좀 한물 갔지 우리나라에선.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녹화를 끄고.